조주원 씨는 나라의 세금을 내기 위해서 도부상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잘 어울리시죠? 네. 우리 제작진께서 파이터 출신이라서 다 잘할 줄 알고 캐스팅을 했는데 박도 못 잡는 우리 허당 파이터 김동현 씨입니다. 오늘 6분 의상을 입고 나오셨는데 우리 흙 파먹고 차가운 물에 입수도 하고 우리 열혈자 한상규 씨의 활약이 정말 대단한데요. 이번에 어렵게 따낸 이 포도 의상을 직접 입고 오셨습니다. 네, 얼굴에 벌써 권력이 느껴지죠? 그렇습니다. 출연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문제라고 하는데요. 저는 아직도 이윤상 씨가 이 밥상을 뒤엎고 유상무 씨의 따귀를 내려치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윤상 씨는 진짜 시간 파는 게 아니에요. 시즌3를 다시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중국에서 중국판 시간탐험대가 생각 외로 너무나 잘 됐어요. 제가 다시 돌아온다면 시즌 하나를 다시 하고 싶었다라는 의지도 있었고 마녀층과 뭐 그렇지 않은 층이 나뉜다고 하는데 저는 뭐 시간탐험대를 접해본 층과 접해보지 못한 층으로 나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프로그램이고 많은 분들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시간탐험대를 한번 접해보신다면 재미도 있지만 또 가족들 간에 또 같이 보면서 아 예전에 정말 저랬구나 또 할머니 할아버지랑도 같이 또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 예전에 진짜 저렇게 사셨어요 라고 또 물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굉장히 뭐 그 가족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또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만드는 사람들이지 그 잣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정해주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솔직히 이런 프로그램을 해가면서 더 잘 표현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게 뭐 드라마나 뭐 같은 연령대가 시청할 수 있는 드라마나 이런 곳에서는 예를 들어서 더 리얼하고 더 자연스러운 거, 더 자연스럽게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예능에서는 저렇게 하면 안 돼라는 잣대가 지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제 엉덩이를 따고 곤장을 맞았다. 저희도 엉덩이 까고 곤장 맞기 싫었어요. 저도 수없이 맞아봤지만 근데 하지만 그때마다 역사적 고증에서 옷을 입고 곤장을 맞은 적은 없다. 곤장을 맞을 때는 엉덩이를 까고 맞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역사의 고증대로 저희는 삶을 살아보는 컨셉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 만약 드라마에서 어떤 배우가 엉덩이를 까고 곤장을 맞는 역할을 잘 해냈다라고 하면은 그 배우는 굉장히 박수를 많이 받을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엉덩이를 까고 곤장을 맞는 씬을 잘 소화를 해냈다, 대단하다라고 평가받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역사적 고증에 맞춰서 그대로 행하고 똑같이 표현을 한 거임에도 저래도 되느냐 왜 저렇게까지 하느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잣대에 대한 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해주시면은 판단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일단 과학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역사에서 그분들은 이렇게 사셨고 이런 생활을 거치셨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도 아 엉덩이 어떻게 까요? 이거 못 먹어요. 이거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역사의 그 인물들은 이렇게 사셨다고 합니다. 라고 고증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우리도 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잣대는 여러분들께서 더 넓혀주신다면은 저희가 표현이 더 자유롭고 더 훨씬 더 정확한 고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잣대가 뭐 작아진다면 뭐 지금보다도 훨씬 더 뭐 소극적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저희가 그런 고증에 따라서 예능적으로 구성을 하기는 하는데 야 이거는 진짜 출연자들 돌려가지고 재밌게 돌리는 건 뭐 각적으로 보이게 해서 그런 부분에서 웃음을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 드라마에서 봤던 이런 사실들이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런 거였구나 라고 이제 좀
그런 정보 전달 측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좋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